관세보살, 예, 먼저 멸법장진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루느께 사바하, 오마루느께 사바하, 오마루느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구독해주시고 또주위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대로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한 이 포교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유튜브를 통한 이 포교는 너무 절실하고 또 좋은 포교 방편인 것 같습니다. 예,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위에 포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독성각, 독성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성각, 독성신앙, 음,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큰 절에 들어가 보면 뭐 웬만한 데는 다또 독성각이 또 있습니다. 아, 옛날부터 내려오던 뭐 그런 정각들입니다. 이 각자가 이렇게 붙은 정각은 부처형은 아니고, 어, 부처님보다는 좀 레벨이 낮은 분들을 모신 정각에서 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독성각, 칠성각, 삼성각, 그렇게 붙입니다. 예, 예이 독성이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성자란 뜻입니다. 즉, 연기법, 12연기의 도리를 깨친 성자로서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홀로 깨달은 성자의 대표적인 분을 나반존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독성각에서 기도 정진할 때는 정근이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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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됩니다.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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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존자, 나반존자, 나반존자. 예, 이렇게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은 독성이 토속신앙의 접합에서 나온 것으로서 당군신앙을 새롭게 수용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독성을 모신 정각은 당연히 독성각입니다. 독성각이라고 하는데 삼성각에 이 독성을 같이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예로부터 서민청에서는 독성각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독성계도를 올릴 적에 외우는 개송입니다. 그 개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반존자의 신통이 희우하여 행하고 감추고 변하기를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 미륵 하생경이라는 경에 보면, 스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점하여, 마가습 쿤다다나 존재, 빈두루 존재, 존자, 아들 라훌라 존재 등네 명의 큰 제자들에게 도솔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인멸하지 말라, 인멸하지 말고,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즉이 나반존자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할 때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촉한 네명중의한 명인 빈두루존자를 가리킵니다. 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세계 명상 센터의 해변 도량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초대형 습조 신명난이 노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예, 노천 영산제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문경 돌로 이제 된 것으로 봐서 어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서울의 한 개인 사설 박물관에서 재장년에 우리절에 기증한 것입니다. 꼭 한번 와서 챙겨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분의 아라한 즉 16성이죠. 16성 가운데서 가장 첫머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빈두루 존자입니다. 예, 16나한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분이 빈두루 존자니까 찾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눈썹이 아주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요. 어, 또 머리는 또 하얗게센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색깔이 없더라도 눈썹이 긴 그리고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것은 뭐다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빈두로존자 즉 나반존자는 숙명통, 천안통, 이 누진통, 이 삼명통을 하신 분이고 또 자리리타 보살행의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어서. 예, 말법 시대에 나타나서는 미륵 부처님께서 오시기까지 현세의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지앙을 없애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나반존자는 성격이 아주 엄하고 무서워서 예, 기도하려면 반드시 목욕제게 하고 공양물을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들합니다. 예, 독성을 이렇게 신봉하는 경우는 한국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신앙 형태입니다. 예, 조선 시대부터 독성 신앙이 유행하였으며 나반존자가 만세에 복을 준다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그때 당시 조선 시대가 생활이 대단히 힘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후불탱화로는 독성탱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나반존자탱, 나반존자탱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이 나반존자는 탱화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배경은 천태산으로 나와 있고 나무와 숲이 아주 무성하고 예, 석장을 짚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독성가게는 나반 존자 독성 탱화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독성 기도처로서는 온문사 사리암, 예, 서울의 삼각산 삼성암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저 북쪽에는 묘향산 중비로암이 또 유명하다 하는데, 그곳은 우리가 좀 가기가 좀 힘든 곳이지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우리 불자들이 흔히 기도하면서 대하는 독성각, 독성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독성 기도하고 독성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다 독각이라 혼자 잘났다고 해서 다니는 분이 많고요. 또이 대성보살 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 나반존자 증거를할 때도 나반존자 나반존자 이래 하다가 야밤 저 자정이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나만조차 나만조차 그렇게 기도한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자기 근기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대승보살 정신입니다. 대승보살 정신이라 하면은 늘 말하는 육바라밀, 육바라밀 실천을 좀잘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개인적인 그런 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 제자답게 전불교를 위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대승보살행이 되려면 반드시 육바라밀 등이 바라밀행을 해야 하는데 예, 독성각 독성신앙에 제자 있는 분들이 좀 소화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가 특별히 염려해서, 어, 우리가 다 대성보살도 정신을 실천하자. 예,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성보살